동대문구 지역 인사들도 수능 응원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유덕렬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열심히 준비해준 수험생 여러분과 자녀분들에게 항상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는 부모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험생 여러분들이 노력해왔던 그러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시험에 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능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모두들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수험생 여러분과 학부모님들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기백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공부하기 힘든 나날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수험장의 분위기도 예전과 사뭇 다르겠지만, 한 글자 한 문단 지문을 읽어가는 여러분의 간절함은 아마도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온 수험생 여러분과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을 훈육시키신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감절함은 다름 아닌 희망입니다. 희망찬 미래에 저 안규백이 함께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안녕하세요. 동대문을 국회의원 정경태입니다. 올해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로 인해 수험 기간도 길어지고 익숙치 않은 변화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고생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수능 보실 때 준비하신 것보다 더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며 코로나 방역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동대문구 수험생 여러분 모두 건승하길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동대문구의 이현주 의장입니다. 많이 긴장되고 떨리시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공부 여건이 매우 안 좋았고 수험 생활이 힘들었을 것 같아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며 여기까지 와준 수험생들께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이 수년간 쌓아온 실력을 마음껏 펼치는 날입니다. 모든 불안감을 떨치시고 자신을 믿고 자신을 신뢰하며 좋은 결과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구의회는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세요!